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드세요? 저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과일이 건강에 정말 좋지요? 세종 한국어 회화. 봄에 좋은 과일처럼 좋은 시간이 되기 바라며 오늘의 공부 시작합니다. 드라마 속 단어와 문장으로 한국어를 배워봅시다. 드라마로 보는 한국어.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함께 보시죠. 자, 선배님들 출발하시지 말입니다. 뭘 볼 수가. 아이고. 아이, 싫으면 뭘 출발해. 아이, 선배님 출발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저희 서울타워로 갑니다. 서울타워. 서울타워를 왜 가? 그 당신 총이에요? 네. 그쪽 총은 아까 다람쥐가. 다람쥐가? 아, 나 진짜.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남자답게. 이겨라! 이겨라! 이거 해질라면 아직 한 시간도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승패가 안 나면 애꿎은 예비군들의 퇴근 시간만 더 늦어지겠는걸. 그런 의미에서 불꽃집기로 종목 변경! 아, 이 손톱에 긁혔군. 아니야, 이 찍힌 건가? 네, 찍혔어요. 아유, 그 잘난 얼굴 어떻게 흉지겠죠, 그쵸? 그래, 이 뭐 드릴까? 밴드 하나 하고 연고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얀, 그녀 이름을 알아냈다고요? 네, 미스터 익수 씨가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진짜 그녀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당신의 그녀는 내가 찾아준다! 네? 정남 오빠까지 나섰어요, 얀. 이러다 진짜 찾겠는데요? 정남이 형. 얼굴에 상처가 난 정남이 약국에서 연고하고 밴드를 사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오늘은 쇼핑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드라마에 나온 약국이나 가게에서 사려는 물건의 이름을 말하고 가격을 묻고 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묻고 답하는지 대화 장면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엔 뭐가 맛있어요? 요즘은 사과하고 오렌지가 맛있어요. 사과는 얼마예요? 두 개에 3,000원이에요. 오렌지는요? 한 개에 1,000원이에요. 그럼 사과 두 개하고 오렌지 세 개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지윤 씨는 지금 과일 가게에 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직원하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디에서 이야기해요? 여기는 과일 가게입니다. 지윤 씨가 과일 가게에 갔어요. 점원이 인사해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지윤 씨가 점원에게 질문합니다. 요즘은 뭐가 맛있어요? 점원이 사과하고 오렌지가 맛있어요 하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사과하고 오렌지가 맛있어요.
여기에서 하고는 사과, 오렌지를 같이 말할 때 사용해요. 하고는 명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야기할까요? 잘 듣고 따라하세요. 사과하고 오렌지가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집에 누가 있어요? 네, 맞아요. 누나하고 동생이 있어요. 언니하고 동생이 있어요. 모두 잘했어요. 자, 다시 과일 가게입니다. 요즘은 뭐가 맛있어요? 네, 사과하고 포도가 맛있어요. 다음 장면입니다. 여러분, 쇼핑을 해요. 가격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질문해요?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윤 씨도 가격을 질문해요. 사과는 얼마예요? 점원이 두 개에 3,000원이에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럼 오렌지는 얼마예요? 맞아요. 오렌지는 한 개에 1,000원이에요. 바로 여기에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사과는 두 개에 3,000원이에요. 오렌지는 한 개에 1,000원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1, 2, 3, 4 한자어 수를 공부했죠? 오늘은 고유어 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유어 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물건이나 사람을 셀 때 많이 사용해요. 먼저 숫자를 읽어볼까요? 숫자 1은 하나, 숫자 2는 둘, 숫자 3은 셋, 숫자 4는 넷, 숫자 5는 다섯, 숫자 6은 여섯, 숫자 7은 일곱, 숫자 8은 여덟, 숫자 9는 아홉, 숫자 10은 열, 숫자 11은 열하나, 숫자 12는 열둘, 숫자 13은 열셋, 숫자 14는 열넷, 숫자 15는 열다섯, 숫자 16은 열여섯, 숫자 17은 열일곱, 숫자 18은 열여덟, 숫자 19는 열아홉, 숫자 20은 스물, 숫자 30은 서른, 숫자 40은 마흔, 숫자 50은 쉰, 숫자 60은 예순, 숫자 70은 일흔, 숫자 80은 여든, 숫자 90은 아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과 둘, 오렌지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과 두 개, 오렌지 한 개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숫자를 세는 다른 명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수를 이야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하나면 사과 한 개, 사과가 둘이면 사과 두 개, 사과가 셋이면 사과 세 개
사과가 20이면 사과 20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어는 물건을 셀 때 사용하는 명사가 아주 많습니다. 사과나 오렌지를 말할 때는 개를 사용하지만 과일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사물, 사람을 셀 때는 개가 아닌 다른 단위를 사용합니다. 사람을 셀 때는 명을 붙여서 한 명, 두 명, 세 명. 동물은 마리를 붙여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책은 권을 붙여서 한 권, 두 권, 세 권. 나이를 셀 때는 살을 붙여서 한 살, 열 살, 스무 살이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 번 연습하면 금방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옷이나 가방을 사요. 무엇이 중요해요? 맞아요. 가격이 중요한데요. 가격을 질문할 때는 얼마예요? 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오면 쇼핑할 때 많이 사용할 거예요. 얼마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가격을 이야기할 때는 지난번에 공부한 한자어 수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가격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그림을 보고 가격을 이야기해 봅시다. 빵이 얼마예요? 한 개에 1,500원이에요. 잘했어요. 다음도 같이 해볼까요? 우유는 얼마예요? 한 개에 2,500원이에요. 다음 볼까요? 오렌지 3개에 얼마예요? 3개에 3,000원이에요. 이번에는 두 개의 제품 가격을 함께 물어보죠. 치약하고 칫솔은 얼마예요? 치약은 3,000원이고 칫솔은 2,000원이에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쇼핑을 할 때 물건 이름을 말하고 가격을 묻고 답하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엔 뭐가 맛있어요? 요즘은 사과하고 오렌지가 맛있어요. 사과는 얼마예요? 두 개에 3,000원이에요. 오렌지는요? 한 개에 1,000원이에요. 그럼 사과 두 개하고 오렌지 세 개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세종 한국어 회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더니 배가 조금 고파요. 오늘은 건강에 좋은 과일을 먹고 싶네요. 포도하고 딸기를 먹을 거예요. 여러분도 맛있는 것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손톱에 긁혔군. 그래, 이 뭐 드릴까? 밴드 하나 하고 연고 하나 주세요.